모차르트나 쇼팽, 베토벤 이거를 다 섞어 놓은 작곡가라고 할까요? 슈베르트하면 슈베르트 가곡하고 떨어뜨릴 수 없고 그 사람이 가곡을 만든 것의 그 텍스트를 보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환상이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끌로가 많은 거죠. 어쩌면 테크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그게 아마 테크닉일 거예요. 이야, 브라보.